안녕하세요. 연못남입니다. 오늘은 홍콩 대표 간식 돼지 막창 튀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막창보다는 냉동 막창을 추천드립니다. 생막창은 생각보다 되게 번거롭거든요. 느엉맘 소스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창을 꺼내 분리한 뒤 맛술에 담궈 잡내를 제거해줍니다. 자, 다시 칼질 시간이 돌아왔죠? 요리 한 100번 하면 나아지려나요? 느엉맘 소스는 베트남어로 느엉, 물을 뜻하고 맘, 생선이나 고기를 소금에 절여 발효시킨 젓갈을 뜻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음식 간을 맞추거나 조미료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느엉맘 소스는 고추가 잠기도록 넣어주시면 됩니다. 뒤에 간이 좀 세다 싶으면 물을 조금만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느엉맘 소스에는 라임이나 레몬처럼 시큼한 과일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즙을 짜서 넣어주면 느엉맘 소스의 그런 묵직한 맛이 조금 더 산뜻해집니다.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키친타올을 깔고 꼬지를 끼워서 위에다가 올려놔 주세요. 기름 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튀김을 하는 온도는 170도가 적정한데 140도 또는 150도에서 계속 천천히 노릇노릇하게 익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온도가 되면 타버리거든요. 사실 타도 맛있습니다. 튀김 소리 죽이죠. 초벌 막창이라 많이 안 튀겨도 되는데 촬영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튀겼네요. 기름 온도가 너무 높다 싶으면 기름을 살짝 넣어줍니다. 겉은 탄 것 같아도 안에는 고소한 지방이 가득 차 있습니다.
돼지 막창 튀김 완성입니다. 르앙맘 소스와 함께. 그럼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르앙맘 소스랑 찰떡인 면이 있더라고요. 송송 다져 넣은 매운 고추와 함께 올려서 먹으면 느끼한 맛이라곤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